자, 지현이 읽기 연습 계속 이어서 가고요. 선생님이 보내준 거 미리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쉽스라고 좀더 명확하게 발음해 주는 게 좋겠어요. Two spaceships are shooting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at each other. 오케이. 여기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라고 했는데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슈팅에 대한 얘기? shooting. 쏘다. 슈팅의 뜻이 뭐다? 쏘다란 뜻이다? 아이씨, 쏘는. 아이씨, 자, 선생님이 ing 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요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뜻이 쏘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다시니까 뒤에 ing 붙을 자격이 돼가지고 오, 그렇죠.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뜻이 쏘는 중이다라고 쏘는 중이라 쏘는 중이다야. 쏘는 중이야. 중인 쏘는 그다음에 또 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고, 문장 속. 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고. 자, 지금은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할때 shooting은 그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뜻이 바뀐다면 시도 바뀐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 뜻이다? 그러면 원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요렇게 뜻이 바뀌면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뀌는 겁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면 무슨 시된 거죠? 이름시. 이름시가 된 거다. 그럼 이 뜻이 됐을 때는 무슨 시로 바뀐 거죠? 시를 잘 모르겠으면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요. 틀렸고요. 쏘는 것이란 뜻일 때 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죠, 그것, 쏘는 것. 네. 쏘는 것, 그것. 그러면, 얘가 무슨 시예요? 이름시. 얘가 이름 시고요. 쏘는, 이란 말일 때는, 어떤 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어떤 시겠죠. 자, 여기에 이 녀석이 둘 중에 1번 뜻이라고, 2번 뜻이라고, 뭐라고요? 1번 뜻.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ing가 할 일이. ing가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줍니까? ing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해주는 거 같은데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얘가 하는 일이죠.
오케이. 비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뭐뭐뭐? am, is, are. 그러면 am도 안 쓰고 is도 못 쓰고 are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래요? 스페이시지가 안만 길어봤죠. 요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 스페이스 시프트가 암만 길어봤자면 데이가 되니까 데이랑 같이 쓰이는 비동사가 R이라서 데이 are shooting 그것들이 쏘고 있는 중이다. 그것들 뭐? 투 스페이스 시프트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very loud. 자, 먼저 요거 지우고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했는데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요? 내용상? 우주선들은 매우 시끄럽다. 두 우주선들은 매우 시끄럽다. 좀 부족한데요. 두 우주선이 매우 시끄럽습니까? 그럼 두 우주선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 데이? 그러면 이거 이씨 이거 잘못됐군요. 데이로 바꿨어야 되는 거군요. 여기에 데이가 아니고 잇이 왔다는 얘기는 두 우주선이 포함되어 있는 뭔가로 쓸 수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을까요? 지금 What is very loud? 뭐가 시끄러운데 지금 뭐가 뭐가 시끄럽... 내가 선생님이 결국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라고 묻는 거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라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무엇이 매우 시끄럽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What is very loud? 아니 우리말로 우리말로 답을 해보라고요.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라고 두 명이 대화하는데 야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대답을 해줘야지 뭐라고 대답해줄 건가요? 그것이 매우 시끄럽다. 그것이 답이 됩니까?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이 매우 시끄럽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아, 쟤들 둘이 막 어, 광선총 쏘고 막 이런 게 엄청 시끄러워. 두 우주선이 시끄러운 겁니까? 아,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게 시끄러운 겁니까? 서로를 향해 쏘는 거. 자, 이거 왜 했냐? 얘 대신에 이제 영어로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Two space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이거는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쏜다 아니에요, 이게? 쏜다. 이건 두 우주선이 너 이렇게 쓰면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쏜다는 매우 시끄럽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쓰면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중이다 매우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요. 배운 거를 써먹지를 못했네요.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서 쏘는 것은 매우 시끄럽다.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
그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저것이겠지. 저것이고 그것은 이시고요. 두 번째 뜻이 건만되는 대신 뭐를 건만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장 응? 뭐를 건만들어 준다고요?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어 준다 했죠. 여기서부터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밑에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하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죠. 그쵸. 누가 두 우주선이 다 쏘는 중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문장일 가능성이 높죠. 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two space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뭐라고요? Two space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오케이. 조금 빠트린 것 같은데 뭐를? 뭐라고요? That two space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That the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몇 개예요?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 하나, 두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것 둘. 몇 개예요? 못 세죠. 셀 수가 없죠. 이건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셀 수 없으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요? 네. 아. 아, 이시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만약에 우주선 둘이가 매우 시끄럽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우주선들은 엄청 시끄러워. They are very loud. They are very loud. 데이는 뭐 드시고 왔어요 지금? Two spaceships are very lou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본문은 they are very loud가 아니고 뭐예요? It is very loud. 그럼 뭔가 셀 수 없는 것. 자 그리고 이 it은 그러면 it이 총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 중에서 몇 번 뜻이에요? 첫 번째 뜻. 첫 번째 뜻일 때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중1이 되면 뭐라 그런다? 오케이. 인칭 대명사를 배울 때 it하고 같이 배울 녀석들이 뭐냐? he, she, I, you, we, they 이런 거를 it하고 같이 뭘 하면서 배운다? 인칭 대명사. 오케이. 인칭 대명사라는 말이 일본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뭐라 그런다? 안만 길어봤자 앞에 나온 뭔가를 줄여서 사용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인칭 대명사가 없었으면 너는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할 뻔했어? That the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인칭 대명사가 있는 바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됐다? It is very loud.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very lou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또는 very loud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우리말로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아,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선생님 분명히 매우 시끄럽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럼 무엇이 매우 시끄럽니? 그것은 매우 시끄럽다. 이 대화가 자연스럽나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묻는 사람 말 속에는 이게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대답을 듣고 싶어? 지가 벌써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봅니까? 이 질문은 우리말로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것은 매우 시끄럽다 해서 매우 시끄럽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it? 그렇죠.
Okay, Ethan, 뭐 대시고 왔어요?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그래서 우주선 둘이가 쏘고 있는 장면이 어떤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우주선 두 대가 서로를 쏘고 있는 장면은 어떻니? How is it that two spaceships are each shooting at each other. It is very lou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여전히 모르겠나요? 아니요. 여기 뭐가 생략됐던가요? 대. 뭐 하는 대신에요? 겉만 되는데. 오케이. These sounds are real. These에 대해서도 고쳐오라 그랬는데요? 네. 오케이. 선생님이 해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쳐줄까요? 이 스토리들은 진짜라는 거. 자, 그러면 These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하는 애들 다 꺼내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얘 쓰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못 쓸 것 같아요. 대. 여기다가는? 도우지.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난방기, 얘들 둘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 둘이 난방기 잃어봤자 하면? 에. 얘들 둘이가 공통점이 있죠? 난방기 잃어봤자? 대. 이렇게도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가까이. 가까운 느낌. 요렇게 공통점은? 멀리 있는 느낌. 됐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ese sounds are real만 해석하면 소리들이 진짜 다 누가 이 소리들이 다 진짜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가다가 들어있는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들어주는? 겉 만들어주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하려면 얘는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해서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뭐로 바뀌고 얘는 뭐로 바뀌고 얘는 묻는 느낌 뭐로 바뀌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얘가 왜 무엇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을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영어로 it이죠. 네. 그러면 it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됩니까?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의 대화가 만들어졌죠. 네.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What shouldn't I believe? What shouldn't I believe? 제가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나요? What shouldn't I believ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n't I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That these sounds are rea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n't I believe? 했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That these sounds are real. 그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shouldn't I believe? You shouldn't believe thes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는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 동그라미 친 이유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비동사? 응. 여기 R가 있나봐요. 어디에? 네, 없어.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영어로 해보세요. You shouldn't. I believe. 응? You shouldn't believe. 그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양념시. 양념시죠. 네. 그러니까 묻는 말이 What shouldn't I believe? Shouldn't가 I를 타놓고 I shouldn't believe. Shouldn't I believe? Shouldn't I believe? Shouldn't I believe? Can't you swim? Can you swim? 그 다음 우주공간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야.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여기 꽤 안 나타나네. Believe the sounds are real. 자, 우리말 집중하세요. 여기 우리말 보이죠? 네. 여기 우리말 보이죠? 이 둘 사이에 우리말로 질문 하나 껴놓고 싶습니다.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뭐뭐뭐뭐뭐 우주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이야. 이것도 뭔 소리야 이거. 거기에는 왜 있어? 자,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돼. 우주엔 소리가 없기 때문이지. 이 사이에 우리말로 묻는 말 하나 넣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나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너는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 돼. 왜? 제가 이 소리들이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되나요? 우주엔 소리가 없기 때문이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believe these sound are real? Okay.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o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겠지. 뭐라고 얘기해줬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라고 말해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Because these. 뭐 these가 여기 왜 들어? These가 뭐 이 소리란 얘기가 있나? 여기. Becaus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Okay. 뭐라고 말해줬더니 Why should I 이게 why입니까? 뭐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줬더니 You shouldn't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The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You shouldn't believe.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뭐라고 알려줬더니? Why shouldn't believe? 뭐라고 알려줬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Okay. 뭐라고 알려줬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라고 알려줬더니 뭐라고 되물어봐요?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That 넣어도 됩니다. That these sounds are real.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무 끊겨. 연속성이 너무 없어. 뭐라고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houldn't I sound earlier? 뭐라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아이고야. 오케이. 뭐라고 알려줬더니?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 earlier. 했더니 뭐라고 물어봐요?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 are real? 그랬더니 대답이? 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오케이, 조금 더 좀 기름칠 좀 합시다. 자연스럽게 좀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넘어가 봅시다. 뭐라고 알려줬더니? Shouldn't believe that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했더니 뭐라고 물어보고?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Okay, 그럼 너랑 나랑 이제 대화해보자. 내가 먼저 알려줄게. You shouldn't believe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이제 역할 바꿔서.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Why shouldn't I believe that?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Okay. 선생님 방금 뭐 하나 가르쳐줬죠? 네. 뭐 가르쳐줬어요? 반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오케이. 뭐라고요? Moving air makes sound, but there is. But no air in space. 오케이. 자. 요거하고요, 요 부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해봅니다. Moving air sounds make moving air sounds moving air make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이거 뭐라고요? 요 부분만 발음해보세요. 이 문장 속에 요 부분만. Make. 뭐라고요? Mak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moving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무빙의 뜻이 무브의 뜻이 움직이다인 움직이다니까 ing가 붙을 자격이 있어서 하다시라서 ing가 붙을 자격이 있어서 무빙이라는 단어가 돼서 움직이는 중인이랑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여기에 moving AMX 사운드 할 때 moving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 소리죠, 그쵸? 움직이는 중인. 둘 중에 몇 번에 1번이 2번이지? moving AMX 사운드 할 때. 움직이는. 1번입니까? 1번입니까? 응?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거 써있는데도 모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 아, 여기 것을 넣어줘야 되는군요. 아니요. 움직이는 것,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 이 말이죠? 아니요. 공기를 움직이는 것, 이 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moving air make sounds 할 때 아따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하는데도 여기 다 써있는데도 뭐 이렇게 헤맵니까? 선생님이 1번 되면 C가 바뀌었다 했죠? 무슨 C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어떤 C? 어떤 공기가 소리를 만든대요? 움직이는 공기. 가만히 있는 공기예요? 움직이는 공기예요? 움직이는 공기. 어떤 공기가 소리를 만든다고? 움직이는. 당연히 어떤 C죠? 지금 무빙은 1번 뜻이니까 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아니요. 어? 그래야지 됩니까? 어떤 씨 하는 일 두 가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름 씨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만들 때도 있고요. 여기에 makes는 왜 make가 아니고 makes죠?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뭐라고요? 더즈가 숨어있다? 그럼 왜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있어야 됩니까? 왜 make 쓰면 왜 안되냐고 묻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moving air make sound 하면 왜 안됩니까? 왜 makes sound 해야 됩니까? 누가 움직이는 공기가 다 소리를 만든다. 응? 누가 움직이는 공기가 다 소리를 만든다. 응? 누가 움직이는 공기가 다 만든다. 그럼 누가 다네? 누가 다? 응? 왜 두가 아니고 왜 더즈예요? 왜 메이크가 아니고 왜 메이크스예요? 나는 소리를 만듭니다. 나는 내가 소리를 냅니다. I make sound. I makes sound 아니야? 응? I make sound야. I makes sound야. 둘 중에 뭐가 맞냐고요? I make sound야, I makes sounds야. I make sounds. 이거 맞아요? 응? 네.
내가 소리를 낸다. I make sounds. 왜 I make sound 해야 돼? 왜 I makes sounds가 왜 아닙니까? 그녀가 소리를 냅니다. She makes sounds. She makes sounds야. She makes sounds야. She makes sounds.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럼 다시 왜 moving 해요? make sound냐고. 왜 여기에 does가 왜 들어가 있어야 되냐고. 무빙 에어 안방 길어봤자 뭔데? 데이. 왜 데이죠? 이씨. 에어 뜻이 뭔데? 공기.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방 길어봤자 한 뭐예요? 이. 알겠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움직이는 공기 이런 대답 듣고 싶습니다. 묻는 말 만들어 보세요.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it make sound? 무엇이 소리를 만드니? What make sound? 왜 도즈가 밖에 안 나오죠? 응. What does make sounds? 왜 안 하고 왜 what makes sounds 한다고 했죠? She. 주어가 전에 그 너랑 재우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설명해 준 적 있어요. 다른 의문문은 do나 does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궁금할 때 니가 니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여기 선생님이 그동안 누가 다라고 그랬던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 뭐라 그런다 그랬어. 주어. 어?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뀐다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이나 하면서 누가 창문 깼냐 누가 창문 깼냐 이게 what으로 보이니. 제가 깼어요. I broke the window. 누가? 내가 다 깼다. 내가 창문 깼어요? I broke the window.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라는 말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어가 궁금하니까 지금 주어가 궁금하니까 여기에 뭐가 원래 숨어 있어?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겠죠. 아, 이거 오늘 다 못하겠는데? 오늘도 다 못하겠는데? 자, 그 다음, 여기 생략된 말. 그나저나 참, 그나저나. 여기에 밑줄 왜 꺼놨죠? 거기에는 이라는 뜻이 없어서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럼 지금 여기에 누가 아무 뜻이 없단 말이야 지금? 돼요. 얘가 왜 아무 뜻이 없는 거지 도대체? 얘가 왜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뜻이 없다는 건 지금 도대체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뭘 보고 할 수 있기는 얘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얘가 아무 뜻이 없다는 건 얘를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뭐 그냥 찍는 겁니까? 대열과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 대열은 뜻이 있다 이 대열은 아무 뜻이 없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열과 뜻이 있을지 없을지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요? 대열과 뜻이 있을지 없을지는?
뒤에 비동사가 오면 there 뒤에 꼭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Is there air in spac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주에 공기가 있니? 라는 뜻이겠죠? There 뒤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되면? There이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비동사 뜻이 있다와 있다가 있는데 있다로 뜻이 바뀌어요. 됐습니까? 네. 뭐 자꾸 거기에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뜻이야.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은 뭐? That. 어이구야, 여기도 대시 있고 여기도 대시 있네? 여기 둘이 똑같은 애야? 아니요. 얘는 몇 번 대시야? 1번 대시. 얘는? 오케이. 얘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묻는 말 만들어 보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문장 전체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무엇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니? 그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해갖고 뭔지 모르겠죠. 이제 얘를 지우고 뭘 쓰면 될까요?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들어가는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어 문장에도 똑같은 거 해주세요. What theory? 아, 이 질문부터 만드는 겁니까? 그럼 질문부터 만들어 보세요. What theory is? 응? What means? 그렇지. What means that? 무엇이 우유가 매우 조용하다는 뜻이니? What means this space is very quiet? 했더니 대답이? There is no air means this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자, 또 아까랑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우주에 공기가 없다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주에 공기가 없다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뜻이다. There is no air means the space is very quiet. 뭐라고요? 뭐라고요? There is no air means the space is very qui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there is no air? 응? What means that the space is
is very quiet. 알았다. 오래 걸렸다. One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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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대답이 There is no air. No air means that space is very quiet. Okay, in space를 빠뜨렸는데 뭐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예지우고 뭐 써도 되나요? 자,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 When Star Wars에 나온 소리들은 진짜일 리가 없는 거니? 아, 그래서 Star Wars에 나온 소리들은 진짜일 리가 없어. 여섯 가지 질문 잘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이래갖고는 대답을 들은 사람이 뭐래? 이러겠죠. 그럼 지우고 뭘 써줘야 되겠죠. 왜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은 진짜일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일 리가 없어. 우주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해서 좀 빗나가요. 왜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은 진짜일 리가 없니? 우주가 엄청 조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진짜일 리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기 요렇게 해줬으니까 얘도 그렇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너무 귀찮다 이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소리들. The sound, the sound in Star Wars. 오케이, 안만개로 봤자. It. 왜 it이죠? 셀 수가 없어서. 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은 왜 진짜일 리가 없는 거니?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 not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 sound in Star Wars couldn't not be real. 오케이, 선생님 훨씬 간단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Why couldn't they be real? Why couldn't they be real? Because space is very quiet. Because space is very quiet. They could not be real. They could not be real. 어떻게 그것들은 진짜일 리가 없는 거니? 아, 우주가 조용하니까 그 소리들은 진짜일 리가 없지. 그것들은 진짜일 리가 없지. 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두 개 한꺼번에 해서 보내주세요. 네.